내일 시장이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. 네. 뭐 뉴욕 시장도 힘들었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니까 오히려 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. 내일 어떻게 보세요? 네, 우선 어제 뭐 미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네. 사실 뭐 특별한 뭐 악재가 그렇죠.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까지 뭐 9거래일 연속에서 상승을 했기 그렇죠.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10거래일 만에 좀 조정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많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연말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.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그와 뭐 비슷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장중에 오늘 이제 양도세, 대주주 양도세 상향 관련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문구에 관해서 좀 해석에 대한 좀 논란이 조금 그니까요. 있었었죠.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한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오해의 소지가 오해였죠, 좀 네. 네, 만들어지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50억, 그러니까 기존 10억에서 이제 50억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그렇죠.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그냥 아직 뭐 이제 뭐 거래일 수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.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특히나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사실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수급 이슈가 매년 이제 연말이면 항상 이 대주주 그렇죠. 양도세 이슈 때문에 이제 수급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,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양도세 이제 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러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상대적 강세 흐름이 좀 연말에 좀 나타날 가능성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러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러한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을 한 상황이었고 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여기에서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 이 문구 때문에 시장에서 좀 혼란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 발표가 나왔을 때 갑자기 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결국엔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. 네, 그 맞습니다. 기준에. 그러니까 착오가 없으셔야 할것 같습니다. 시청자분들도. 자, 내일 그리고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이 섹터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, 그러면? 네,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네. 섹터가 있는데요.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. 자동차 업종, 모처럼 네. 만의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주가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래서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연말 연초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선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.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을 네. 하면서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반응을 했습니다. 불확실성 제거라는 그런 좀 분석에 힘입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현대차, 뭐 기아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업종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요. 일단 뭐 이러한 부분 이슈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좀 센티멘탈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또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고금리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자 또 피크아웃에 대한
좀 우려감이 높았었던 이러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러한 좀 센티멘트가 좀 변화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역사적 거의 뭐 최하단의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좀 그러한 우려감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현재 글로벌 뭐 OEM 신차 라인업이라든지 지금 재고 상황을 지금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점진적으로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지금 4분기에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세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지난달까지 151만 대를 현대기아차가 판매를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13%나 증가한 지금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판매량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차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좀 재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자동차 업종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업종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, 아쉬운 상황,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을 계속 주목을 해보아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액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볼까요? 네, 자동차 관련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좀 이제 부품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른 좀 실적 성장세와 함께 내년도에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SL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SL 같은 경우에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827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%나 증가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좀 내놓았고요. 이번 4분기에도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 그런 파업이 좀 종료가 되면서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 좀 파업 이슈가 있으면서 뭐 특근이라든지 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생산량이 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. 이와 함께 4분기에는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북미 법인의 수익성 반등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그 센터 그릴 램프라고 해서 아마 이제 스타리아나 뭐 그랜저라든지 이런 최근에 신차들 보게 되면 이제 한 줄로 이제 길게 이제 램프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렇죠. 게 이제 뭐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이 센터 그릴 이제 그 아이템이 추가가 되면서 SL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 좀 수주가 향후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4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가격은 어떻게 잡아볼까요? 지금 시점에서 목표 주가로는 한 42,000원 정도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SL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가격 전략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정의원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,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